약간 모나리자 같기도 하고요. 예. 예, 뭐 그러면 이거 모나리자. 찬영이 신동이 무대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공연에서 해외 공연 해외 뮤지션들이 스테이지 위에서 그 내는 그 소리와 그 무대 위에 그 뭔가의 그 주파수가 지금 이 스타킹 무대 위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네? 이 무대 위에 그 느낌 자체가 네. 그 글로벌한 그 팀들의 공연과 똑같은 예 퀄리티였다. 주파수가 나왔던 거죠. 주파수가요? 예예. 17,000 메가. 예, 그러니까 그 보는 듯한 그런 세계적인 공연을 그렇죠. 보는 듯한 예. 그 정도의 무대였고. 우리 윤식 군은 예전에 나왔을 때 앞니가 빠졌었는데 그래. 지금 좀 자랐다. 그렇죠? 한번 보여줘봐. 자 하나 둘 셋. 오야 조금 나왔네. 셋. 오야 조금 나왔네. 하나 둘. 우리 막내잖아요 윤식이는. 형들이랑 이렇게 호흡을 맞춰본 소감이 어땠어요? 저 혼자 하는 것도 재밌는데 같이 형들이랑 같이 해봐서 더욱 좋았어요. 와. 우리 윤식이가 볼 때는 세 명의 어떤 그 아티스트 중에 누가 제일 멋있어요? 1번, 2번, 3번. 1번. 본인 1등. 2번. 2등. 차례대로 그냥. 차례대로 섰다. 본인이 제일 잘생겼어요? 아니, 전 잘생긴 것보다 귀여운 편이에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스타킹 신동 하면 원조 신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황민우 군을 환영하겠습니다. 야, 야, 민우 살아있나? 우리 그 스타킹 원조 신동답게 일단 우리 세 명의 신동 그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강호 형. 네, 강호 형은 기타를 따따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 이게 치면서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네. 준서 형은 네. 진짜 놀라워서 마이클 잭슨 형보다 더 멋있어요. 실제 마이클 잭슨보다 더 멋있게 느껴졌고요. 드럼. 몇 살이죠? 왜요? 몇 살? 타임! 두 사람이서 직접 얘기를 나누세요. 제가 둘이 물어봐요. 중간이죠. 민우가 물어봐요. 아니 실제로 나이 서로 이렇게 네. 물어보세요. 네. 자 그럼 정확히 얘기해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몇 년도 몇 달 며칠? 2005년 네. 1월 9일. 2005년 1월 9일생. 빠른 공어. 그리고 2004년 5월 17일. 2004년 아니요. 5월 17일 생이고요. 예. 2005년 1월 네, 생이니까. 그래. 빠른 공어. 아, 그동씨. 2005년. 그림이 친구래요 완벽하게. 친구야. 네. 친구예요 악수예요. 그럼. 제가 생일이 더 빠른데요. 그만해 이제. 야, 적당히. 해. 그러면 윤식이가 불편하면 서로 그냥 시시하게 정해줘. 악수해. 네, 서로 윤식이라 그러고. 윤식이 해봐. 민우 씨. 민우 씨. 민우 씨. 민우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좋아 좋아. 오늘 우리 스타킹 패널 속에서 멋진 네.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멋진 춤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민우 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우 군. 대단합니다. 못 쫓아가요, 이 친구. 일단, 저번에 방송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그 스타킹 무대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켰는데, 네. 주변 반응이 방송 나간 다음에 어떻던가요? 밖에 어른들은 되게 많이 알아봐요. 예. 안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준서구나. 교회에 가면은, 네가 드럼 신동이니? 안녕 막 그러고 다 알아봐요. 좋은 소식이 많던데요. 무슨 소식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마이클 잭슨 공연이라고 마이클 잭슨을 따라하는 공연에 참석하게 됐어요. 오. 기념하는 공연 있죠? 김동규 씨. 트리뷰트 공연. 예. 네. 얼마 전에는 프로밴드와 같이 협연했었어요. 테디 빅버튼. 같이 공연했어? 그렇죠. 네. 프로팀하고 이제 드럼으로 연주를 했었죠. 그럼 그냥 신동이 아니네요, 이 친구는 이제. 그러면 마이클 잭슨 네. 4주기 추모 공연에 초청된 우리 윤식이의 일단 네. 드럼 실력을 네.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신났어, 신났어.